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본문이 길어서 교독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독은 하질 못하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또 보시고 또 앞에 성경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보통 그 통역이 준비되는데요. 오늘은 통역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저희들이 만났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은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다라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그 당시 크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속해졌던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데카라고 하는 단어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데가볼리스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데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10, 다시 말해서 열이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10개, 열.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하니까 이건 뭐냐면 10개의 도시, 10개의 성읍이 모여서 하나의 큰 도시를 이룬 것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며 자세하게 이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죠. 이 당시 이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이 10개의 도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국가를 이루었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다시 말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은 그 데카볼리를 중심으로 해서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가 그렇게 풍성한 반면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반을 거의 나누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 이 서편 지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마을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동편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은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라면 이 이방 땅인 갈릴리 동편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 지역으로 지나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서편, 유대인이 살고 있던 그 서편 지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배에 오르시더니 갈릴리 저편 이방 지역인 거라사 땅, 이 데가볼리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 데가볼리 땅, 거라사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광풍이 불어서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그런 이적을 그 과정 속에서 베풀고 난 후에 마침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데가볼리 땅에 도착하신 것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의도성,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지역에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그 갈릴리 서편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태풍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땅으로 가실 때에는 그 어떤 의도가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거라사 땅에서 그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 거라사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곳을 가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도 아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도 이방인의 땅으로 그의 발길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목적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볼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거라사인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의 그 등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도록 옷을 입지 않고 지내고 있었고요. 집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들 사이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이나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는 때때로 사람들이 있든 없든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돌을 자기 손에 잡고서 자신의 몸을 긁어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그 쇠사슬이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신 이상도 아닌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쳐서 날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봐요. 어떤 실수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신 이상과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자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정신 이상을 정신병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정신 이상을 귀신 들렸다고 규정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앓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미친 사람은 어딜 보내야 돼요? 병원으로 보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하고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헷갈리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를 만나려고 폭풍을 만나서면서까지 건너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려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이 사람과의 만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요, 그 중동 지역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을 전체가 동네 전체가 무덤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 지역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공동묘지의 특징은
그곳에 있는 집들의 특징은 그 지붕만 없을 뿐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집처럼 지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들을 1층이 말고 지하에 내려가 보면 지하에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런 묘지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겉모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이러한 무덤의 형태는 지금도 신약성경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부자들이 자기들의 그 무덤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중동 지역의 무덤은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는 형태였는데 로마 즉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무덤을 마치 집처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속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는 식탁과 그릇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계속해서 바치면 그 죽은 영혼이 그것을 먹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또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계속해서 바칠 목적으로 그 무덤을 일반 집처럼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 이 거라사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은 그런 무덤에서 지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남겨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그의 삶의 보통 사람들 또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가 귀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의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보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었고 어떤 상태라고요?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 날뛰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골칫덩어리인 그를 마을 그 무덤으로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지금 무덤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첫 부르짖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그를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 그 거라사 광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르짖음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본 모습입니다. 귀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속 대화 속에서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까 본문에 보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로마군의 군대를 의미하는데
이 한 개의 군대에는 무려 6천 명의 군인들이 소속돼 있는 무리가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 사람에게 6천 명씩이나 되는 그런 큰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광인의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이렇게 6천 명의 무리와 같이 그를 꽉 잡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영적 상태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라사 지역 더 나아가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제우스나 또 아르테미스와 같은 그 이방신들을 위한 화려한 그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이었고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방신을 향한 제사는요, 그 도시 사람들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자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사람의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그냥 협조를 하는 정도의 신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양을 주로 사용했어요. 양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 비둘기 사용했었죠. 그래서 양을 주로 사용해서 그 제사를 드렸다면 그 데가볼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냐면 돼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지역의 마을 외곽에 돼지가 몇 마리나 있었다 그래요? 2천 마리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요, 그 마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가 성대히 진행되었고 마을 전체가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 귀신 들려 신음하던 한 사람에게 있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쩔쩔매고 있었던 거라사의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라사에 거했던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곳에 종사함으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거기서 충족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거라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각종 음란과 세속 문화로 찌들어버린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휘두르는 오늘날의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와 있어요. 가장 흉악한 범죄들이 넘쳐나고요, 퇴폐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화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회 전체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분위기를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만 되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이 걸어사 광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 사회가 투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악한 모습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근원들은 동일하게 사단의 세력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무엇이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 더러운 세력들이 죽음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저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면 단순한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말씀 한마디가 이 걸어사 광인을 살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끌어가고 살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병든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삶에 고통이 있는 자들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사 광인을 치유하신 기적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걸어사라고 하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도 그 한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밀쳐 날뛰던 그 광인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보니까 항상 벗고 날뛰었던 그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정신까지 말짱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보고 반응하는 그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거러사 광인이 온전한 상황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2,000마리의 돼지가 지금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돼지는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에게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러운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산에서 기르던 돼지떼는 그 이방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교에 있어서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로마 신전에서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에서 쫓겨난 귀신이 돼지로 들어가 함께 몰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신들이 관장하던 세상 사람들이 관장하던 아니 사탄이 관장하던 세상 문화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라사 도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먼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이 몰살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돼지를 길러서 그 우상 신전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장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돼지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먹고 살 일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만큼 손해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데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치유된 것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현실적인 경제적 손해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잡힌 나머지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우리를 떠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손해볼 것이다.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현재 그 연약한 사람의 치유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만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이든 이방신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이 그 어느 쪽이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주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해를 가하지 않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된 요소들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죄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죄성에 익숙해져 있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사업을 접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친구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던 자신이 어떤 면에서 세상 친구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평안을 얻자니 내가 지불해야 하는 현실의 값이 너무나도 커서 차라리 신앙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속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도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만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오직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비록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8절 39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요? 온 성내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광인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현격한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증거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미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미칠 것인가. 이 거라사 광인, 질병으로 귀신으로 인해서 미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전히 세상에 미쳐서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쳐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